남자 프로당구에서 조건휘 선수가 기적의 9연속 득점으로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. 어제 열린 PBA 8차 투어 결승전입니다. 임성균과 조건휘의 맞대결. 승부는 마지막 7세트까지 이어졌는데요. 7세트는 11점이면 끝나는데 임성균 선수가 9대2까지 앞서 나갑니다. 사실상 승부가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. 조건휘의 거짓말 같은 반격이 시작됐습니다. 기막힌 횡단샷으로 포문을 열더니 연이어 난구를 해결하며 7연속 득점. 9대9 동점에서 나온 이 샷이 압권이었습니다. 고난도 빗겨치기로 역전에 성공하자 중계진도 난리가 났습니다. 아니, 사람이에요?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걸 빗겨치기를 쳐요? 결국 한 큐에 9점을 뽑아내며 기적같은 역전승! 데뷔 4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조건휘는 아내와 입맞춤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. 아직도 기분이 얼떨떨해요. 제가 마지막에 9점을 어떻게 쳤는지도 잘 모르겠고, 자기야 너무 고맙고 그냥 많이 사랑해.